다음에는 오행의 선천수와 후천수가 있는데 이 오행의 선천수나 후천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선천수는 천간은 합, 지지는 충을 가지고 선천수를 따진다. 그래서 갑기는 선천수로 구고 지지의 좌우는 좌우충하죠. 좌우는 구다.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선천수는 주로 어떤 금액을 따질 때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4,000원짜리인지 9,000원짜리가 들어간 사는 건지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다음 후천수는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목은 38이다 예를 들어서 화는 27이다 토는 50이다 금은 49다 수는 16이다 이렇게 이게 후천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 무조건 선천수 하면 아 갑기는 9, 뭐 좌축은 좌우는 9 이런 식으로 다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뭐 이유를 무슨 이 후천수나 이 후천수 같은 경우는 왜 38목이고 27환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 수가 1이냐? 예를 들어서 수가 1이에요. 1. 왜 1이 됐느냐? 여러분들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빅뱅. 그럼 빅뱅이 일어나갖고 빅뱅이 일어난 지 30만 년 후에 최초로 이 우주에 물체가 물질이 생겼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 이건 현대 우주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천문학에서는 이제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명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극이라고 태극.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빅뱅이 일어난 걸 갖다가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빅뱅이 났을 때, 태극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우주에 생긴 물질이 뭐냐면 수라고 그래서 수. H2O는 뭡니까? 수잖아. 그래서 태극이 그래서 이게 최초로 우주에 최초로 생겼으니까 뭐예요? 1번 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력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선천수나 후천수도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암기하라. 오행의 선천수와 후천수를 무조건 암기하면 된다. 그다음 여러분들 그 저기 보면 이제 천간과 지지의 이제 오행의 아까는 오행의 속성인데 그 천간 이 천간과 지지의 속성에 대해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맨날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구구단은 암기잖아요. 여러분도 구구단 이것도 모르면 이거를 안 되면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공부는 할 수 있는데 맨날 공부해봐야 도레미 타블이에요. 제 제자들 중에 몇 년씩 공부해도 사주를 제대로 못 푼 사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 이게 안 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사주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을목이다.
을목의 속성에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전파나 전파인데 이건 유선입니다. 이 목은 유선인데 전파나 이 언론 매체 쉽게 얘기하면 신문이나 뭐 잡지나 또 뭐 이렇게 책 발간물 이런 것에 이 을목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사주를 풀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자 사주인데 이 여자는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맹파 명리학자의 그 제자입니다. 제자. 그 유명한 명리학자 그 맹파 명리학자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제자가 저 좀 명리 공부 좀 공부하게 제자로 좀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내 제자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는 나중에 내 지식을 훔쳐다가 전 세계에 퍼쳐서 써먹을 사람이다. 내 지식을 팔아먹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제자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는 안 가르쳐 주는 대신 따르는 밥이나 먹게 좀 해주십시오. 그 스승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래 너 빨래도 좀 해주고 밥도 해주고 또 이게 서기. 그러니까 돈 받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시킨 거예요. 이제 서기를 자기 그 쉽게 하면 비서 비슷하게 그냥 시킨 거예요. 그 이 여자 근데 그럼 이 여자 사주를 보고 어떻게 너는 내가 가르쳐주면 내 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 팔아먹을 애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맹인들은 절대 그 눈뜬 사람들한테는 강의를 안 해줬어요. 강의를 안 해줬는데 이 여자는 눈이 떴으니까 안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그 여자는 단지 뭐냐면 기록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스승이 이 감명하는 사주팔자 푸는 거를 다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걸 적어서 나중에 그거를 전 세계에 팔아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을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마디로 책이죠, 책. 도서라고 본다. 그러면 요 을목은 또 종이라는 뜻도 써요, 종이. 종이. 을목은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병화일간이 이건 뭡니까? 상관인데 식상이 식상. 그래서 식상인데 식상은 나의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써요? 종이에 적은 거예요. 종이. 나의 지식을 종이에 적어서 어떻게? 을경합했습니다. 이 책을 연주에서 시주까지 갔으니까 전 세계에 팔아먹었다. 팍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의 어떤 상을 모르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남편이고 이게 남편이에요. 원래 여자의 남편은 관인데 관이 없잖아요 사주에. 그러면 제가 남편이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은 나하고 천관계라 결국은 애인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천간에 재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갖고 있는 남자예요. 부인을 갖고 있는 남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오수를 합의로 나하고 합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남자는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이 사주를 저 분석할 때 우리 실전 명리에서는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아 이게 남자가 생겼는데 이거 결혼 안 하고 애인인지 이거는 진짜 결혼해 갖고 그 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 다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또 다음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육친의 이제 속성 아까는 이제 오행의 속성 천간 지지의 속성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육친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어서
여러분들 그 12 신살이나 이제 12 운성 암기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